안녕하세요. 파크시스템스 이현수입니다. 파크시스템스 웨비나에 참석해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파크시스템스에서는 지난 6월에 진행한 AFM의 기본 원리와 활용 방법에 대한 웨비나에 이어 이번 웨비나에서는 AFM 응용 모드와 다양한 어플리케이션들을 소개할 예정입니다. 강연은 약 1시간 정도 진행되며 참석자분들께서는 웨비나 중 모두 음성으로 유지해주시기 바랍니다. 웨비나가 끝난 후에 별도의 질의응답 시간을 가질 예정이며 강연 중에도 질문이 있으시면 질문창에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웨비나 강연을 진행해주실 파크시스템즈 어플리케이션 테크놀로지 센터의 정구은 차장님을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렇게 만나뵙게 되어서 정말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께 최근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하게 사용되고 있는 원자력 미경의 어드밴스드 이미징 모드에 대해서 말씀드릴 파크시스템스 응용기술센터의 정구은 차장입니다. 약 30여 년전 시작된 스캐닝 크루브 마이크로스코피의 개발은 과학의 패러다임을 물체에서 원자 또는 분자와 같이 물질을 구성하는 가장 근본적인 크기 수준으로 전환하게 하였고, 21세기의 나노 과학 및 관련된 여러 기술의 비약적인 발전에 있어 아주 핵심적인 역할을 하였습니다. 하여 오늘날 대표적인 SPM인 아토믹 폴스 마이크로스코피, 즉 원자의 미경은 나노미터 수준에서 물질의 표면 영상은 물론이고 전기적, 자기적, 그리고 기계적 특성 등을 분석하는 데 있어 필수 불가결한 핵심 계측 장비가 되었습니다. 대학 및 국공립 연구소는 물론이고 전자, 전기, 화학, 재료 등에 관련된 다양한 산업 현장에서도 널리 이용되고 있으며 그 사용 범위가 급속도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본 웨비나에서는 이렇게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는 원자현미경의 어드밴스드 이미징 모드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이 기회를 잘 이용하시어 여러분이 현재 진행하고 계시거나 앞으로 진행하실 연구에 원자의 미경이 도움이 될수 있는 부분을 발견하실 것을 기대하며 오늘 웨비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웨비나에서 말씀드릴 순서는 이와 같은데요. 먼저 원자의 미경의 기본 원리에 대하여 간단히 말씀드리고, 원자의 미경을 이용한 시료의 전기적, 기계적, 자기적 및 열적인 특성을 측정하는 원리 및 응용 분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SPM의 프루브로서 캔틀레버뿐만 아니라 나노 피펫을 이용하여 구현 가능한 피펫 베이스드 SPM 모드에 대해서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원자현미경의 핵심 파트인 XY 스캐너와 G 스캐너입니다. 일반적으로 현미경이라고 하면 많은 분들이 광원과 데물 렌즈를 연상하십니다. 물론 원자현미경에서도 광원과 데물렌즈를 포함한 광학계를 사용하긴 하지만 나노스케일로 시료의 표면을 관찰할 수 있는 원자현미경의 핵심 파트는 바로 이 부분, XY와 G 스캐너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G 스캐너의 하단부에 장착된 AFM의 프로브인 캔틀레버와 XY 스캐너 위에 로딩된 시료 표면을 확대해 보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원자현미경에서 프로브로 사용되는 캔틀레버의 형상입니다. 탐침 끝에 엔드 레디우스가 수 나노미터인 탐침이 붙어있는 캔틀레버를 이용하여 시료 표면을 스캔할 때 탐침과 시료 사이에 작용하는 원자 간력, 정전기력, 자기력 등을 측정하는 표면 분석 장치가 바로 이 원자현미경인 것입니다. 원자현미경의 분해능은 수평 방향으로는 0.1 나노미터, 수직 방향으로는 0.01 나노미터 정도로 매우 정밀하여 나노 스케일로 샘플 표면의 형상 및 특성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는 이미지들은 나노 스케일로 시료의 표면 형상을 관찰할 수 있는 원자현미경을 이용하여 측정한 다양한 샘플들의 토포그라피 이미지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샘플 표면의 다양한 형상들을 고해상도로 측정하고 분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원자현미경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컨택 또는 넌컨택 모드를 이용하여
시료의 형상과 크기를 비교 분석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탐침과 시료 표면 사이의 전기적인 특성도 측정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샘플 표면에 electrostatic force, surface charge, work function 등을 측정할 수 있는 electrostatic force microscopy와 켈빈 프로브 폴스 마이크로스코피가 있으며, 물질 표면에 흐르는 전류를 측정할 수 있는 컨덕티브 AFM 모드도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탐침의 전압을 인가하였을 때그 전압에 따른 물질 표면의 높낮이 변화, 즉 일렉트로메카니컬 디스플레이스먼트를 측정하는 SPM 모드들이 개발되어 주목받고 있는데요. 그중 대표적인 것이 바로 물질의 압전성, 즉 피에조 리스폰스를 측정할 수 있는 피에조일렉트릭 폴스 마이크로스코피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 PFM은 차세대 전기 전자 재료로서 최근 활발하게 연구되고 있는 강유전체, 압전체, 연료전지 및 배터리 물질, 이온 전도체 등의 연구에 직접적으로 이용될 수 있어 그 결과에 기대감이 아주 큰 SPM 모드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또한 탐침을 시료 표면에 직접적으로 컨택하여 표면의 스티프니스, 모듈러스, 어디전 등 다양한 기계적인 특성을 연구할 수도 있습니다. 폴스 디스턴스 스펙트로스코피, 핀포인트 나노 메카니컬 모드, 폴스 모듈레이션 마이크로스코피, 그리고 나노 인덴테이션 모드 등이 대표적인 모드이며, 나노 리소그라피 모드를 이용하면 시료 표면에 나노 스케일로 원하는 형상을 생성시킬 수도 있습니다. 이 밖에 샘플 표면의 템퍼러처나 서멀 컨덕티비티를 측정할 수 있는 스캐닝 서멀 마이크로스코피와 프로브로서 나노 피펫을 이용하여 액상에서 살아있는 세포의 세포막 형상을 이미징할 수 있는 스캐닝 아이온 컨덕턴스 마이크로스코피 등도 SPM의 독보적인 측정 모드라 할수 있겠습니다. 대표적인 모드 몇 가지만 말씀드렸는데요. 여기 있는 모드 외에도 다양한 측정 모드가 있으며, 이러한 원자 현미경의 측정 모드는 지금 이 순간에도 지속적으로 개발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샘플 표면의 다양한 전기적인 특성을 나노 스케일로 측정하고 연구할 수 있는 모드들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렉트로스태틱 폴스 마이크로스코피, 켈빈 프로브 폴스 마이크로스코피, 컨덕티브 AFM, 피에조일렉트릭 폴스 마이크로스코피, 그리고 스캐닝 스프레딩 레지스턴스 마이크로스코피 등이 대표적인 측정 모드들인데요. 차례대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렉트로스태틱 폴스 마이크로스코피 EFM 모드는 컨덕티브한 팁과 샘플 사이에 일렉트릭 필드를 형성하며 시료의 표면을 측정하는 모드입니다. 이 과정에서 로컬라이즈드 차지 및 서피스 포텐셜 디스트리뷰션의 발생으로 인해 팁과 샘플 사이에 일렉트로스태틱 폴스의 변화가 생기게 되는데요. EFM 모드에서는 컨덕티브한 팁으로 이러한 일렉트로스태틱 폴스의 변화를 감지하여 샘플 표면에 전기적 특성에 대한 정보를 이미징화할 수 있습니다. 어레이드 일렉트로드 샘플 표면에서 AFM 팁과 샘플 표면에서 로컬리 차지된 도메인 사이의 일렉트로스태틱 인터랙션을 살펴보겠습니다. EFM 모드로 샘플 표면을 스캐닝하는 동안 AC 전압이 팁에 인가되며, 이때 팁과 샘플 사이에서 발생하는 전압은 이와 같이 표현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VS는 샘플 표면의 포텐셜, VAC와 ωT는 각기 AC 바이어스의 매그니튜드와 프리퀀시를 의미합니다. 팁이 샘플 표면을 스캔할 때 서피스 차지의 크기 및 방향에 따라 팁과 샘플 사이의 일렉트로스태틱 폴스는 변화하게 됩니다. 이러한 변화를 측정하여 EFM 앰플리튜드와 EFM 페이즈 시그널을 얻을 수 있는데, EFM 앰플리튜드는 이 일렉트로스태틱 폴스의 매그니튜드를, EFM 페이즈는 디렉션을 의미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원리를 이용하여 EFM 모드는 샘플 표면의 전기적인 특성의 변화를 측정할 수 있고, 이와 같이 다양한 어플리케이션에 활용됩니다. 물질 표면의 컨덕티브하거나 넌컨덕티브한 부분을 구분할 수도 있고, 이와 같은 원리로 메탈 오가닉 복합물의 전기적인 특성을 분석할 수도 있습니다. 전원성을 가진 물체 표면 위에 로컬라이즈드 차지 디스트리뷰션 및 일렉트로닉 디바이스 표면의 일렉트릭 필드 디스트리뷰션 또한 연구할 수 있습니다. 이 이미지는 앞서 보여드린
어레이드 일렉트로드 샘플 표면을 EFM 모드를 이용하여 실제 측정한 결과입니다. 먼저 토포그라피 이미지에서 이와 같은 샘플의 격자 구조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 샘플은 보시는 것처럼 격자 간격으로 전극의 바이어스를 인가하고 또 접지되어 있습니다. EFM 모드 측정 결과에서 바이어스가 인가된 부분과 접지된 부분의 일렉트로스태틱 폴스의 차이가 존재함을 이와 같이 구분할 수가 있고요. 전압이 인가된 일렉트로드에서만 신호가 측정되며 EFM 앰플리튜드 이미지에서는 인간 전압의 크기를, EFM 페이즈 이미지에서는 인간 전압의 방향을 알수 있습니다. 다음은 켈빈 프루브 폴스 마이크로스코피 KPFM의 원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KPFM은 컨덕티브한 팁과 샘플 사이의 컨택 포텐셜 디퍼런스를 측정할 수 있는 모드입니다. 금속의 일렉트론 에너지 레벨 다이어그램에서 밸런스 밴드는 펄미 에너지까지 전자가 채워져 있고 백킴 레벨은 에너지가 없는 프리 일렉트론 상태를 의미합니다. 워크 펑션은 샘플의 표면에서 전자 한 개를 제거하기 위해 펄미 레벨을 백킴 레벨로 증가시키는 데 필요한 에너지의 양에 해당합니다. 이 그림에서 왼쪽은 팁에, 오른쪽은 샘플의 밸런스 밴드를 의미합니다. 팁과 샘플 간의 거리가 충분히 떨어져 있어 영향을 주지 않는 상태, 즉 정상 상태에서는 팁과 샘플은 전기적으로 중성을 유지합니다. 하여 펄미 에너지와 워크 펑션의 레벨은 차이가 있지만 동일한 백큐 레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팁을 샘플에 일렉트리컬리 연결해주면 전자는 팁과 샘플의 펄미 레벨을 동일하게 만들기 위해서 일함수가 작은 쪽에서 큰 쪽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이 그림과 같이 샘플의 일함수가 더 크다고 가정하면 전자가 팁에서 샘플로 이동하게 됩니다. 이 전자의 이동으로 인하여 팁의 펄미 레벨에서 백큐 레벨에 옵셋이 유발되고 그 결과 이와 같이 컨택 포텐셜 디퍼런스, 즉 CPD가 발생하게 됩니다. 여기서 팁에 CPD와 동일한 DC 바이어스를 인가해주면 이와 같이 CPD를 상쇄할 수 있고 이 상쇄에 필요한 경량적인 전압값으로부터 샘플 표면에 서페이스 포텐셜 및 워크 펑션을 이미징화할 수 있는데 이것이 바로 KPFM 측정의 기본 원리가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EFM과 KPFM은 유사한 하드웨어 셋업 및 동작 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두 모드는 공통적으로 두 개의 락킹 앰플리파이어가 필요한데요. 하나는 NCM 모드를 이용하여 표면 형상을 측정하기 위해 필요하고, 다른 하나는 EFM 모드를 이용하여 서피스 차지를 트래킹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실제 측정에서는 넌컨택 모드로 샘플 표면을 이미징하는 동안 캔틀레버의 레조넌스 프리퀀시보다 낮은 주파수를 가진 AC 전압을 팁에 인가합니다. 차이점은 EFM에서는 팁과 샘플이 일렉트리컬리 연결되지 않고 KPFM에서는 팁과 샘플을 일렉트리컬리 연결해주는 것이며, 또한 KPFM 모드에서는 팁 바이어 서버를 동작시켜주면 앞서 설명드린 CPD를 상쇄하기 위한 전압을 인가하게 되고, 그 결과 샘플 표면 전반에 걸친 팁 바이어 서버 매핑을 통해 샘플 표면에 경량적인 포텐셜 및 워크 펑션 이미징을 할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KPFM 모드를 이용하여 Freshly Cleaved 된 HOPG 표면을 측정한 결과입니다. 토포그래피 이미지를 통해 HOPG 서페이스의 레이어 및 스텝의 형태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동시에 서페이스 포텐셜 이미지도 이와 같이 측정할 수가 있습니다. 두 이미지를 비교해 보았을 때 HOPG 샘플 서페이스의 레이어 및 스텝의 형태가 측정된 포텐셜 값의 원인이 되었음을 알수 있습니다. KPFM 측정에서는 팁의 재질에 따라 밸런스 밴드의 펄미 레벨이 달라집니다. 따라서 서로 다른 재질의 팁을 이용하여 샘플의 서페이스 포텐셜과 워크 펑션을 측정할 때 보다 정확한 측정 및 비교를 위해서는 팁의 워크 펑션을 소프트웨어 상에서 보정해주는 작업을 선행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과정을 워크 펑션 캘리브레이션이라고 합니다. 금이나 HOPG와 같이 정확한 워크 펑션이 잘 알려진 레퍼런스 자료를 이용하여 팁의 워크 펑션을 캘리브레이션 할수 있습니다.
먼저 레퍼런스 샘플 표면을 KPFM 모드로 측정하여 CPD 값을 구한 후이 식에 레퍼런스 샘플의 워크 펑션과 함께 대입해 주면 팁의 정확한 워크 펑션을 계산할 수 있고, 이와 같이 팁의 워크 펑션을 캘리브레이션하여 알고 있으면 KPFM 모드로 언노운 샘플의 표면을 스캔하여 CPD 값을 측정하고 다시 이 식에 입력하여 언노운 샘플의 정확한 워크 펑션을 측정할 수 있습니다. 측정 예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HOPG를 이용하여 팁의 워크 펑션을 캘리브레이션한 후에 골드와 알루미늄 재질의 이와 같이 패턴된 샘플 표면에 워크 펑션을 측정해 본 결과입니다. 골드와 알루미늄 역시 워크 펑션이 이와 같이 잘 알려져 있는데요. 측정 결과, 알려진 값 범위 내에서 이와 같이 측정이 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KPFM 모드는 나노 스케일로 재료의 워크 펑션을 측정할 수 있는 신뢰도 높은 측정 모드 중 하나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은 KPFM 모드의 한 종류인 사이드밴드 KPFM 모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앞서 설명드렸던 KPFM 측정 방법은 앰플리튜드 모듈레이션을 이용한 방법이었고, 우리는 그 방법을 일반적으로 KPFM 또는 AM KPFM이라고 부릅니다. AM KPFM에서는 일렉트로스태틱 폴스를 측정하는데, 이 일렉트로스태틱 폴스는 팁을 포함한 캔틀레버 전체와 인터랙션을 합니다. 하여 캔틀레버의 지오메트리에 따라 이 인터랙션의 차이가 발생하며, 인터랙션이 발생하는 영역이 뒤에 말씀드릴 사이드밴드 KPFM보다 크다 보니 KPFM 시그널의 스페셜 레졸루션이 사이드밴드 KPFM에 비해 상대적으로 좋지 않습니다. 사이드밴드 KPFM은 AM KPFM보다 스페셜 레졸루션이 개선된 모드인데, 기존 AM KPFM이 캔틀레버의 레조넌스 프리퀀시보다 훨씬 낮은 주파수를 사용하여 포텐셜 시그널을 익사이트 시키고 디텍트한 반면에, 사이드밴드 KPFM은 레조넌스 프리퀀시로 진동하고 있는 캔틀레버의 AC 볼테이지를 인가하면 사이드밴드가 레조넌스 프리퀀시를 주파수를 기준으로 좌측과 우측에 이와 같이 발생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AFM 팁과 샘플 사이의 퍼미 레벨과 일치하는 DC 볼테이지를 인가해주면 일렉트로스태틱 폴스는 컴펜세이트되고 사이드밴드는 사라지게 됩니다. AM KPFM과 달리 사이드밴드 KPFM은 주파수 변화에 따른 일렉트로스태틱 폴스 그레디언트를 측정하는데, 이는 주로 AFM 팁 끝과 국소적인 인터랙션만 발생하여 AM KPFM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나은 분해능을 제공합니다. 사이드밴드 KPFM 측정을 위해서는 NCM을 위한 락킹 앰플리파이어 외에 추가로 두 대의 락킹 앰플리파이어가 더 필요합니다. 하여 총세 대의 락킹 앰플리파이어를 사용하게 되는데요. 이 그림에서 락킨 2는 좌측의 사이드밴드를, 락킨 3는 우측의 사이드밴드를 감지하는 데 사용됩니다. 각 락킨 앰플리파이어부터의 레퍼런스 시그널이 피드백 룹에 적용되어 에버리지 되고, 이는 DC 전압 컨트롤에 사용됩니다. 그럼 AM 및 사이드밴드 KPFM 모드로 측정한 몇 가지 측정 결과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샘플은 실리콘 기판 위에 세미 플로리네이티드 알켄을 올린 것인데요. 토포그래피에서는 이와 같은 형태를 관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위치를 AM KPFM과 사이드밴드 KPFM 모드로 측정 결과는 이와 같은데, 이미지상으로나 라인 프로파일의 형태를 비교해 보아도 사이드밴드 KPFM으로 측정한 시그널의 시그널 투 노이즈 레이쇼 및 레졸루션이 AM KPFM 모드로 측정한 결과보다 더 좋게 측정됨을 알수 있습니다. 사이드밴드 KPFM을 이용한 측정에서는 캔틀레버의 일렉트로스태틱 컨트리뷰션을 제거함으로써 샘플과 그 아래 기판과의 시그널 컨트라스트를 더 강화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샘플로 두 모드의 성능을 비교한 결과입니다. 이 샘플은 PGT 샘플램인데요. 이 표면 위에 팁 바이어스 리스토그래피를 이용하여 마이너스 9V를 인가하며 팍이라는 글자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플러스 9V를 이용하여 라인을 이렇게 그어주게 되면 PGT의 페로일렉트릭 도메인이 이와 같이 전환되게 되는데, AM KPFM 모드로 측정한 것보다
사이드 KFFM 모드로 측정한 결과에서 이와 같이 도메인 전환이 더 명확하게 관찰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컨덕티브 AFM 모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컨덕티브 AFM 모드, 줄여서 CAFM 모드라고도 부르는데요. 컨택 모드를 기반으로 한 측정 모드입니다. 이 모드를 이용하면 샘플 표면의 형상 측정과 동시에 팁과 샘플의 컨택 포인트에서 나노 스케일로 인가 전압에 따른 커런트의 변이, 즉 IV 특성을 측정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IV 특성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선제 조건이 필요한데요. 먼저 팁을 포함한 캔틀레버가 메탈 코팅된 컨덕티브한 캔틀레버를 사용하여야 하고, 샘플 표면에 바이어스를 인가해 주어야 합니다. 이 바이어스가 인가된 샘플 표면에 컨덕티브한 팁이 컨택하였을 때 발생하는 미세한 커런트를 측정하는데, 이를 증폭하여 측정하기 위하여 커런트 앰플리파이어를 사용합니다. 측정되는 IV 특성은 샘플마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적절한 커런트 앰플리파이어를 선정하여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커런트 앰플리파이어의 증폭 개인에 따라 측정 가능한 커런트 범위가 결정되는데, 이 variable 개인 커런트 앰플리파이어의 경우 가변할 수 있는 개인의 범위가 10의 3승에서 9승까지로 넓어 수십 미리암페어에서 수십 피코암페어 수준까지의 커런트를 측정할 수 있습니다. 반면 측정되는 전류가 수 피코암페어 수준으로 아주 작을 경우 10의 11승으로 증폭 게인이 고정된 앰플리파이어인 울트라 로우 커런트 앰플리파이어를 사용하면 측정되는 신호대 잡음비 값을 크게 하여 측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CAFM 모드를 이용해서는 세미컨덕터 디바이스, 컨덕티브 폴리머, 나노 파이버와 같은 다양한 시료의 IV 디펜던시를 측정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와 같은 디바이스의 퍼포먼스 확인 및 디펙트 밸류 어널리시스 등을 할수 있고, 페로브스카이트 솔라셀의 에피션시를 연구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특정 인가 전압에서 측정되는 커런트가 브레이크다운 볼테이지도 측정하여 시료의 다이일렉트릭한 특성을 파악할 수도 있습니다. CAFM 모드로 측정한 몇 가지 예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시는 이미지는 아이론 옥사이드 위에 코발트가 도핑된 시료 표면을 CAFM 모드로 측정하여 동시에 얻은 토포그라피와 커런트 이미지입니다. 측정 시이 샘플에 인가한 바이어스는 2V인데요. 토포그라피 이미지에서는 샘플 표면의 형상을, 커런트 이미지에서는 도핑된 코발트의 양에 따라 측정되는 커런트 레벨의 차이를 이와 같이 구분하여 볼수 있습니다. 특히 IV 스펙트로스코피를 측정하게 되면 인가 전압에 따른 커런트의 변이를 이와 같이 상세하게 알수 있습니다. 이것은 SLM 디바이스를 CAFM 모드로 측정하여 Failure Analysis를 한 결과입니다. 측정 결과를 보시면 좌우측 커런트 이미지에서 이 부분에 차이가 있음을 알수 있는데요. 이러한 로어 커런트가 측정된 이 부분이 설계 시 의도하지 않은 디펙이 있는 부분임을 이와 같이 밝혀낼 수 있습니다. 다음은 피에조일렉트릭 폴스 마이크로스코피, PFM 모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PFM 모드 역시 컨택 모드를 기반으로 한 측정 모드이며, 샘플에 AC 바이어스를 인가하여 피에조일렉트릭 이펙트를 유발시키고, 이 피에조일렉트릭 이펙트로 인해 발생하는 컨트라스트를 측정하는 모드입니다. 일반적으로 PFM 모드는 일렉트로 메카니컬한 특징을 측정할 수 있는데, 이와 같이 다양한 어플리케이션에 활용됩니다. 대표적으로는 바륨 타이트네이터 같은 페로일렉트릭 물질 및 징크 옥사이드와 같은 피에조일렉트릭한 물질의 일렉트로 메카니컬 특징을 조사하는 데 주로 사용되나, 특수한 경우 폴리머, 나이트라이드 컴파운드, 그리고 DNA와 같은 바이올로지컬한 물질에서도 피에조 이펙트를 측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샘플이 페로일렉트릭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의 특성을 연구하기 위하여 도메인 모디피케이션을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럼 먼저 PFM 모드로 측정하고자 하는 특성인 피에조 일렉트리시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피에조 일렉트리시티는 물질의 메카니컬 스트레스를 인가할 때 다이일렉트릭 폴라리제이션에 의하여 발생하는 현상입니다. 일반적으로
피에조 머티리얼이 기계적 압력을 받게 되면 일렉트리시티가 발생하고 반대로 피에조 머티리얼에 일렉트릭 필드를 인가하면 물질의 메카니컬 디멘전이 변하게 됩니다. 그리고 페로 일렉트릭 시티는 피에조 일렉트릭 특성을 가지고 있는 물질 중 하나인데 이 물질의 전기적인 특성은 일렉트릭 폴라리제이션을 띠고 있고 이로 인하여 외부 전기장의 영향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PFM 모드를 이용하여 나노 스케일로 이러한 특성 등을 측정할 수 있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피에조일렉트릭 이펙트에 대해서 좀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피에조일렉트릭 이펙트는 물질에 기계적인 스트레스가 인가되면 물질 표면에 일렉트릭 차지가 발생하는 현상입니다. 반면에 인버스 피에조일렉트릭 이펙트는 물질에 일렉트릭 필드를 인가하면 물리적인 움직임, 즉 스트레스가 발생한 현상을 의미합니다. PFM 모드에서는 이 인버스 피에조 일렉트릭 이펙트를 이용하여 샘플의 피에조 일렉트릭 시티 특성을 측정하는데요. 전압이 인가된 AFM팁을 샘플 표면에 컨택시키면 전기적인 자극으로 인해 이 그림에서와 같이 익스텐션 되고 또는 컨트랙션 되는 기계적인 스트레스가 발생합니다. 이러한 특성은 많은 분야에서 활용되는데요. 특히 원자현미경의 XY, G 스캐너에서도 나노 스케일의 움직임을 구현하기 위해서 사용됩니다. 그럼 실제 PFM 모드에서 피에조 일렉트릭 시티를 어떻게 측정하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PFM 모드에서 캔틀레버 끝의 팁은 전자회로의 전극과 같은 역할을 하여 샘플 표면의 전기장을 인가합니다. 이 전압으로 인하여 피에조 일렉트릭 이펙트가 발생하고 이로 인해 샘플이 물리적으로 진동하게 됩니다. 이 샘플의 물리적인 진동은 팁이 표면에 접촉하여 있기 때문에 프로브로 전달되고 프로브는 PSPD에서 SLD 빔 스팟의 변화를 읽어 샘플의 진동을 측정할 수 있습니다. 신호 측정의 감도를 증가시키기 위하여 팁에 AC 전압을 인가하는데 그러면 샘플의 국소적인 부분에서 나노 스케일로 피에조 일렉트릭 시티를 측정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플래티늄이 코팅된 팁을 사용하며 팁의 엔드 레디우스는 약 수십 나노 정도 됩니다. 이 이미지는 비스무스 페라이트 샘플, BF4 샘플을 PFM 모드로 측정한 결과물입니다. 이 BF4는 페로브스카이트 구조를 가진 무기 화합물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페로일렉트릭 컴파운드 중 하나입니다. PFM 측정 결과 이와 같이 PFM 앰플리튜드와 PFM 페이지 데이터를 볼수 있는데 이 이미지를 통해 도메인의 구조 및 극성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PFM 측정에서 팁과 샘플 사이에는 두 가지 주요 인터랙션이 있습니다. 샘플 표면에서 수직 방향으로의 피에조 일렉트릭 성분으로 인하여 캔틀레버가 밴딩되는 것, 이를 버티컬 PFM 모드라 부르고 수평 방향으로의 피에조 일렉트릭 성분으로 인하여 캔틀레버가 트위스트되는데 이를 래터럴 PFM 모드라고 부릅니다. 앞에서 지속적으로 PFM 앰플리튜드와 페이즈 이미지를 보여드렸는데요. 이 PFM 앰플리튜드와 페이즈가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그림은 피에조일렉트릭 물질 도메인의 폴라리제이션 디렉션에 따른 AFM 팁의 인터랙션을 보여주는데 팁과 샘플 사이에 인가되는 이 바이어스는 피에조일렉트릭 물질을 자극하는 전기장을 이와 같이 형성시킵니다. PFM 앰플리튜드는 PFM으로 측정한 도메인 스트렝스가 상대적으로 얼마나 큰지 작은지를 의미하며 일반적으로 폴라리제이션 방향과 인가된 전기장의 방향이 같을 때 PFM 앰플리튜드가 가장 크게 측정이 됩니다. 또한 PFM 페이즈는 도메인의 폴라리제이션의 상대적인 방향을 의미하는데 이 폴라리제이션의 방향에 따라 측정된 페이즈 신호는 인가 전압의 페이즈와 비교하여 이와 같은 차이를 보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PFM 페이즈 신호로부터 도메인의 폴라리제이션 정보를 얻을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폴라리제이션의 최대 이상 차이는 180도로 관찰이 됩니다. PFM의 측정 예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파이로 일렉트릭 디텍터의 버티컬 PFM 측정 결과입니다. 토포그래피 이미지와 동시에 PFM 앰플리튜드, 페이지 이미지를 측정하였는데요. 샘플 표면에 있는 여러 도메인들의 피에조 일렉트릭 특성의 차이가 있음을 이와 같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PFM은 샘플의 한 위치에서 인과 전압을 변경하며 물질의 피에조 일렉트릭 특성을 좀더 상세히 연구할 수 있는 스펙트로스코피 측정도 이와 같이 할수 있습니다. 샘플 표면의 레지스턴스 또는 컨덕턴스의 분포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스캐닝 스프레딩 레지스턴스 마이크로스코피 SSRM 모드를 이용합니다. SSRM 모드 역시 컨택 모드를 기반으로 한 측정 모드이며 샘플의 전압을 인가한 뒤 컨덕티브한 팁을 샘플 표면에 접촉하여 이때 측정되는 전류값을 커런트 앰플리파이어를 이용하여 측정합니다. 전반적으로 앞서 설명드렸던 CAFM 모드와 유사하나 다이아몬드 같은 컨덕티브하면서도 강한 재질의 팁을 이용하여 샘플 표면에 옥사이드 레이어를 제거하며 커런트를 측정할 수 있고 로그 커런트 앰플리파이어를 사용하여 더 넓은 범위의 커런트를 측정할 수 있습니다. 특히 시료의 전체 영역에 흐르는 전류를 측정하는 기존 모드와는 다르게 팁끝과 샘플 표면 사이의 좁은 컨택 에어리어를 통해 국소적인 커런트 스프레드를 측정할 수 있는 것이 SSRM 모드의 특징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전류, 전압, 저항의 관계를 잘 설명할 수 있는 옴의 법칙은 로그 커런트 앰플리파이어를 통해 측정한 커런트를 이용하여 레지스턴스를 계산하는 데 사용됩니다. 레지스턴스는 물질의 고유한 전기적인 특성을 나타내는 값중 하나이며 SSRM 모드에서는 팁과 샘플 사이의 바이어스를 인가하고 커런트 플로우를 측정하여 샘플 표면의 고유한 레지스턴스를 측정할 수 있습니다. SSRM 측정에 영향을 줄수 있는 몇 가지 요인이 있는데 샘플 표면에 내추럴 옥사이드 레이어가 존재하거나 팁과 샘플의 일렉트릭 컨택 상태가 좋지 않아 볼테이지 드랍이 되는 경우 등이 대표적입니다. 트루 레지스턴스는 샘플 표면으로부터 측정할 수 있기에 이러한 요인들을 제거하기 위하여 다이아몬드 재질의 팁을 이용하여 샘플 표면의 옥사이드를 제거하고 컨덕티브 에폭시를 이용하여 샘플과 샘플을 고정한 서브스트레이트와의 일렉트리컬 컨택을 강화하는 작업을 필수적으로 해 주어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샘플 표면 위에 옥사이드 레이어가 형성된 상태에서 정확한 레지스턴스를 얻기 위해서는 다이아몬드 팁을 이용하여 이 옥사이드 레이어를 제거하며 측정해야 합니다. 2층을 제거하지 않고 표면의 저항을 측정하면 이 옥사이드 레이어로 인하여 저항값이 부정확하고 또 작게 측정이 됩니다. 상대적으로 하이 폴스 콘스턴트를 가진 다이아몬드 팁을 이용하여 이 옥사이드 레이어를 제거하고 실제 샘플 서피스를 측정하면 샘플 표면의 전기적 특성을 이와 같이 보다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습니다. 이 이미지들은 세미컨덕터 디바이스의 크로스섹션을 SSRM 모드로 측정한 결과입니다. 폴스 콘스턴트가 80 Nm를 가진 스티프한 다이아몬드 팁을 이용하여 측정하였는데요. 보신 것과 같이 굿 디바이스에서는 배드 디바이스와 비교하여 레지스턴스와 컨덕턴스의 분포가 고르고 이 경계가 명확하게 구분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미컨덕터 디바이스의 전기적인 특성 및 고장 분석은 SSRM 모드의 주요한 응용 분야입니다. 다음은 원자 미경을 이용하여 샘플 표면의 기계적인 특성을 측정할 수 있는 모드들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표적으로 폴스 디스턴스 스펙트로스코피가 있고 이를 기반으로 개발된 이미징 모드인 핀포인트 나노메카니컬 모드가 있습니다. 이두 모드는 모두 샘플 표면의 기계적인 특성을 정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노 인덴테이션 모드와 폴스 모듈레이션 마이크로스코피 모드 또한 시료 표면의 기계적인 특성을 분석할 수 있는 모드입니다. 먼저 폴스 디스턴스 스펙트로스코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원자 미경은 샘플의 표면 형상을 측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많이 사용되지만 폴스 디스턴스 스펙트로스코피를 이용하여 스티프니스, 모듈러스, 그리고 어디이전 폴스와 같은 샘플 표면의
다양한 기계적인 특성을 조사하는 데도 이용이 됩니다. 폴 스펙트로스코피의 측정은 팁을 샘플에 피지컬리 컨택 시킨 후 지속적으로 G스캐너를 인게이지 시켜 주었을 때 팁과 샘플 간의 인터랙션으로 인하여 캔틀레버가 밴딩되고 이 변동을 PSPD로 측정하여 이와 같은 그래프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 그래프를 우리는 폴 디스턴스 커브라고 부릅니다. 폴 디스턴스 커브가 어떻게 형성되는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팁과 샘플 간의 거리가 서로 간에 영향을 주지 않을 정도로 멀면 이와 같이 캔틀레버에 어떠한 디플렉션도 발생하지 않기에 폴스가 측정되지 않습니다. TV 샘플에 점차 근접하게 되면 캐필러리 폴스에 의하여 TV 샘플 표면에 이와 같이 스냅인이 되고 이 상태에서 G스캐너를 더 눌러주게 되면 캔틀레버가 이와 같이 밴딩되고 PSPD에서 이 디플렉션의 정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디플렉션이 미리 설정해 놓은 폴 스레시홀드에 도달하게 되면 이제 반대로 G스캐너를 리트랙트하게 되는데요. 샘플 표면에 어디전 폴스 영향으로 팁은 TV 샘플 표면에 접촉한 포인트에서 분리가 되지 않습니다. 이와 같은 형태로 접근 시간은 반대로 밴딩되다가 특정 포인트에 도달하게 되면 이와 같이 분리되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측정한 폴스의 변이를 이와 같이 플롯한 그래프가 바로 FD 커브입니다. 다시 한번 FD 커브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FD 커브에서 X축은 팁과 샘플 간의 거리를, Y축은 측정된 폴스를 의미합니다. TV 샘플을 접촉하기 전 폴스가 0으로 측정되는 이 부분을 베이스라인이라고 부르고, TV 샘플에 접촉한 뒤 G스캐너를 지속적으로 인게이지 시켜 주게 되면 측정된 폴스도 이와 같이 증가되는데, 이 길이를 계산하여 스티프니스와 영스 모듈러스를 측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G스캐너를 리트랙트하는 과정에서 어디전 폴스로 인하여 TV 샘플에 붙잡혔다가 떨어지는 이 부분의 폴스 및 면적을 측정하여 샘플 표면에 어디전 폴스와 어디전 에너지를 측정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측정된 FD 커브는 일반적으로 이와 같은 4개의 형태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TV 샘플 표면에 컨택한 후 측정되는 이 슬롭의 기울기를 계산하여 샘플 표면의 스티프니스를 알수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기울기가 가파르면 샘플 표면이 단단하고 기울기가 이와 같이 완만하면 부드러움을 알수 있습니다. 또한 어디이전 폴스 영역이 좁고 넓음에 따라 샘플 표면의 어디이전 특성의 차이도 알수 있는데 넓은 면적이 더큰 어디이전 특성을 나타냅니다. 측정한 FD 커브를 이와 같은 컨택 메커니즘 모델을 적용하여 계산하면 샘플 표면의 영스 모듈러스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대표적인 컨택 메커니즘 모델은 허르츠, DMT, JKR, 스네든 모델로 총 4종류가 있는데 각 모델은 이와 같이 측정하는 샘플의 특성을 고려하여 선택적으로 적용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실리콘 서브스트레이트와 같이 단단하고 어디이전 폴스가 거의 측정되지 않는 경우 허르츠 모델을 사용하고 세포 멤브레인과 같이 굉장히 부드럽고 스티키하여 강한 어디이전 특징을 보이는 경우에는 JKR 모델을 이용합니다. 핀포인트 나노메커니컬 모드는 샘플 표면에서 FD 커브 측정을 반복하여 샘플 표면의 여러 가지 기계적인 특성을 이미지화하는 모드입니다. FD 스펙트로스코피와 다른 점은 핀포인트 모드는 한 포인트의 기계적인 특성을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 면적을 매핑하여 기계적인 특성을 분석하는 이미징 모드라는 점입니다. 측정 원리는 FD 커브 매핑과 동일하지만 리트랙트 시 팁을 드는 높이인 리프트 하이트 구간을 짧게 하는 등 여러 가지 추가적인 기능들로 인하여 기존의 FD 매핑에 비하여 훨씬
빠른 측정이 가능합니다. 핀포인트 모드를 통해 설정한 스캔 면적의 모든 싱글 데이터 포인트에서 토포그라피, 모듈러스 및 어디전 등의 기계적인 특성을 동시에 측정하고 분석할 수 있습니다. 핀포인트 모드 측정을 통해 얻을 수 있는 데이터들입니다. 대표적으로 샘플 표면에 영스 모듈러스, 스티프니스, 그리고 어디전 폴스 등의 정보를 측정할 수 있고, TV 샘플에 컨택한 것에 의해서 얼마나 디포메이션 되었는지도 측정이 가능합니다. 핀포인트 모드를 이용하여 측정한 결과들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이미지들은 블락커펄리머가 임베이드 된 러버의 크로스섹션을 핀포인트 모드로 측정한 것인데, 한 번의 측정으로 토포그래피를 비롯하여 이와 같은 정량적인 기계적 특성들을 동시에 측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측정을 통하여 러버와 블락커펄리머가 분포한 위치를 구분할 수도 있습니다. 이 이미지 역시 폴리머 계열인 서모플라스틱 폴리우레탄을 핀포인트 모드로 측정한 것인데, 앞에 보여드린 결과와 동일하게 표면 형상 및 모듈러스와 어디전 등의 기계적인 특성을 정량적으로 관찰할 수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나노 인덴테이션 모드 역시 샘플 표면의 기계적인 특성을 정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모드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FT 커브를 얻는 것과 측정 방식은 동일한데, 차이점은 FT 커브는 TV 샘플 표면을 눌렀다 떼는 과정에서 샘플 표면이 파괴되지 않는 탄성 변형을 기반으로 하는 측정 방식이지만, 나노 인덴테이션 모드는 샘플 표면이 파괴되는 플라스틱 변형을 기반으로 측정하게 됩니다. 하여 측정된 커브에서 어프로치와 매트릭스 사이에 이와 같은 간극이 발생되게 되며, 컨택 메카닉스 모델을 기반으로 이 FT 커브를 분석하여 모듈러스, 하드니스와 같은 기계적인 특성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폴스 모듈레이션 마이크로스코피 FMM 모드는 컨택 모드를 기반으로 한 측정 모드로서 샘플의 표면 형상을 이미징하고 동시에 팁을 샘플에 컨택한 상태에서 진동시켜 이때 발생하는 샘플 표면의 기계적인 특성을 정성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모드입니다. 샘플의 표면의 기계적 성질에 따라 팁 오실레이션 앰플리튜드와 페이즈는 이와 같이 변화하게 됩니다. 소프트한 물질 위에서는 앰플리튜드가 감소되고, 하드한 물질 위에서는 이와 같이 앰플리튜드가 증가하게 되는데, 이를 기록하여 샘플 표면의 기계적인 특성을 정성적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물질 표면의 기계적인 특성을 측정할 수 있는 모드들을 설명드렸는데, 테이블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기본적으로 FD, 인덴테이션 모드는 스펙트로스코피 모드이고, 핀포인트와 FMM 모드는 이미징 모드입니다. 그런데 핀포인트 모드의 경우 측정 중 얻은 FT 커브를 기반으로 한 측정 모드이고, 또이 커브를 저장하고 분석할 수 있어 스펙트로스코피 모드의 기능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FD, 핀포인트 모드, 그리고 인덴테이션 모드는 별도의 캘리브레이션 과정을 거치기에 측정원 이상 정량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는 반면, FMM 모드의 경우는 정성적인 결과만을 얻을 수 있습니다. 원자인 미경은 물질 표면의 자기적 그리고 열적인 특성 또한 측정할 수 있습니다. 샘플 표면의 자기적인 특성을 측정할 수 있는 대표적인 모드는 마그네틱 폴스 마이크로스코피 MFM 모드입니다. MFM 모드는 넌 컨택 모드 기반의 측정 모드인데요. MFM 모드로 샘플 표면의 자기적인 특성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페로마그네틱 물질이 코팅된 팁을 사용합니다. 마그네틱 센스티비티로 인하여 MFM 모드는 샘플 서피스의 토포그래피뿐만 아니라 마그네틱 도메인 또는 오리엔테이션과 같은 자기적인 특성도 측정이 가능합니다. 이 그림은 MFM 모드의 스키매틱인데요. MFM 측정에서는 샘플 표면의 팁을 어프로치하고 퍼스트 스캔을 진행하여 시료 표면에 토포그래피 이미지를 얻은 후에 팁을 일정 높이 샘플 표면에서 들어 올리고, 세컨 스캔을 진행하여
마그네틱 시그널을 측정합니다. 이때 팁을 들어 올리는 높이를 리프트 하잇이라고 부르는데, 이 리프트 하잇은 세컨 스캔에서 측정한 마그네틱 시그널이 반데랄스 폴스와 인터랙션이 없도록 적정 높이를 설정해주는 기능입니다. 팁과 샘플 사이에서 작용하는 작위력은 팁과 샘플 사이의 거리에 반비례하여 측정됩니다. 그래서 이 작위력은 반데왈스 폴스와는 다르게 시료 표면에서 먼 거리에서도 측정이 가능합니다. 반데왈스 폴스와 마그네틱 폴스는 이와 같은 관계를 보이는데요. 리펄시브 폴스와 어트랙티브 폴스를 포함한 반데왈스 폴스는 샘플 표면에서 매우 가까운 거리에서 도미넌트한데 반하여 마그네틱 폴스는 상대적으로 더먼 거리에서 도미넌트함을 알수 있습니다. 하여 MFM 모드 측정에서는 리프트 모드를 이용하여 토포그래피와 마그네틱 시그널을 분리하여 퍼스트 스캔에서는 토포그래피를, 세컨 스캔에서는 마그네틱 폴스를 측정합니다. 리프트 모드에 대하여 좀더 상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리프트 모드는 샘플 표면 위에서 작위력을 측정하기 위한 투 패스 테크닉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시료 표면의 형상과 자기적인 특성을 데이터에 중첩 없이 측정하기 위하여 팁은 동일한 샘플 위치를 측정 높이를 변경해 가며 두번 스캔합니다. 첫 번째 스캔에서는 반데왈스 폴스를 이용하여 샘플 표면의 형상을 측정하고 두 번째 스캔을 하여 샘플 표면의 자기적인 특성만을 측정합니다. 시료 표면의 자기적 특성의 세기에 따라 리프트 하잇을 조절하며 토포그래피의 영향이 포함되지 않는 순수한 마그네틱 시그널을 측정할 수 있습니다. MFA 모드로 가장 많이 측정되는 샘플 중 하나가 바로 이 하드디스크입니다. MFM 모드를 이용하여 하드디스크 메디아의 자기 구조를 측정해 보면 데이터 쓰기에 의하여 하드디스크의 마그네틱 도메인이 어떻게 재배열되어 있는지를 이와 같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를 바탕으로 하드디스크 메디아의 성능 판단 및 배드 섹터 확인과 같은 고장 분석 등을 할수 있습니다. 다음은 샘플 표면에서 국소적인 부분의 열적인 특성을 측정할 수 있는 모드인 스캐닝 서멀 마이크로스코피 STHM 모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STHM 모드는 나노에서 마이크로미터 사이즈를 가진 물질의 열적인 특성을 측정할 때 매우 유용합니다. 프로브로서 나노 패브리케이트 된 서멀 프로브를 이용하는데 이 프로브를 이용하여 샘플 표면의 토포그래피와 서멀 프로퍼티를 컨택 모드를 기반으로 동시에 측정할 수 있습니다. STHM 모드는 크게 두 가지 기능으로 구분되는데 하나는 샘플 표면의 정량적인 온도를 측정할 수 있는 템퍼러처 컨트라스트 모드 TCM과 서멀 컨덕티비티의 분포를 측정할 수 있는 컨덕티비티 컨트라스트 모드 CCM이 있습니다. STHM 모드 측정을 위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나노 패브리케이트 된 특수 프로브가 반드시 필요하며 이 프로브는 STHM 모드의 핵심인 휘트스톤 브릿지의 한 축이 됩니다. STHM 모드 측정의 핵심인 휘트스톤 브릿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미 잘 아시는 것처럼 휘트스톤 브릿지는 브릿지 회로 두 다리의 균형을 조절하여 미지의 저항값을 찾는데 사용됩니다. 브릿지 회로에는 이와 같이 총 4개의 저항이 있는데, 알려진 저항값이 2개, 가변이 가능한 저항값이 하나, 그리고 미지의 저항값 하나로 구성됩니다. STHM 프로브로 샘플 표면을 스캔하는 동안 서멀 레지스터 팁과 샘플 서페이스 사이의 상호작용으로 인하여 팁 저항에 변화가 발생하며, 이때 이 VG 값에 변화가 발생하게 됩니다. STHM의 피드백 룹은 이 가변 저항을 이용하여 브릿지 회로 두 다리 사이의 전압을 0으로 유지하기 위한 역할을 합니다. TV 샘플에 컨택된 로컬 에어리어에서 샘플 표면의 온도를 정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템퍼러처 컨트라스트 모드 TCM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TCM은 샘플 표면의 온도를 정량적으로 감지할 수 있는데 하여
희소수가 있는 샘플 표면의 온도를 측정하는데 보다 적합한 측정 모드입니다. TV 샘플의 컨택시 샘플 표면의 온도가 TIB으로 전달되어 휘트스톤 브릿지에 의해서 TIB의 레지스턴스 값인 RX가 변화하게 되고, 이로 인해 STHM 에러라고 불리는 회로의 전압 값이 변화하게 됩니다. 샘플 표면을 레스터 스캔하면서 측정한 이 전압 값의 변동을 기록하여 샘플 표면에 정성적인 온도 정보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서멀 레지스터 팁에 서멀 센시티비티 캘리브레이션을 선행해 놓으면 샘플 표면에 정량적인 온도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컨덕티비티 컨트라스트 모드 CCM입니다. STHM의 CCM을 이용하여서는 팁과 샘플이 컨택되는 국소적인 에어리어에서 서멀 컨덕티비티를 측정할 수 있습니다. 팁의 전류를 인가하여 온도를 높인 후이 팁을 샘플 표면에 컨택하여 스캔을 하게 되면 팁에서 샘플로 열이 전달되기에 팁에서 열 손실이 발생하게 되고, 이열 손실량은 샘플 표면의 열 전도도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샘플을 레스터 스캔하는 동안 일정한 팁 온도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전류의 양은 샘플 표면의 열 전도율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이것은 메탈 히터를 STHM 모드로 측정한 예시입니다. 메탈 서킷에 전류를 인가하면 히터의 전극이 가열되며 TCM 모드를 이용해서 측정하면 이와 같이 샘플 표면에 정확한 온도 분포를 측정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CCM을 이용하여 LDPS와 PE의 합성물을 측정한 결과입니다. 샘플 표면의 서멀 컨덕티비티를 이와 같이 측정할 수 있는데요. 이로 인해 두 물질의 서멀 컨덕티비티로 인한 경계를 구분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프로브로서 캔틀레버가 아닌 나노 피펫을 이용하는 SPM 모드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표적인 모드로는 살아있는 세포의 세포막 형태를 이미징화할 수 있는 스캐닝 아이온 컨덕턴스 마이크로스코피 SICM 모드와 샘플 표면의 전기화학적인 특성을 분석할 수 있는 스캐닝 일렉트로케미컬 셀 마이크로스코피 SECCM 모드가 있습니다. 이 모드에 대해서 차례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SPM 모드들은 모두 프로브로서 이와 같은 형태를 가진 캔틀레버를 사용합니다. 이 이미지는 전자현미경으로 측정한 이미지인데요. 실리콘 또는 실리콘 나이트라이드 재질로 만들어진 레버의 끝에 엔드레디우스가 10나노 이하인 뾰족한 탐침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SICM과 SECCM 모드에서는 프로브로서 이러한 캔틀레버가 아니라 이와 같은 형태의 나노 피펫을 사용합니다. 나노 피펫은 글라스 또는 쿼츠 재질의 캐필러리를 이용하여 제작합니다. 나노 피펫의 팁 부분을 전자현미경으로 확대해서 보면 이와 같은 형태로 관찰할 수 있습니다. SICM에서 사용하는 피펫은 엔돌 사이즈를 일반적으로 100나노미터 이하로 제작하고, SECCM에 사용하는 피펫은 측정 조건에 따라서 100나노미터에서 300나노미터의 크기로 제작하여 사용합니다. 그럼 스캐닝 아이온 컨덕턴스 마이크로스코피 SICM에 대해서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SICM은 피지오로지컬 버퍼와 같은 컨덕팅 솔루션에 담겨 있는 라이프셀과 같은 바이올로지컬 샘플의 멤브레인을 비파괴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모드입니다. 일반적인 셋업은 이 그림과 같습니다. 셀컬처 메디어와 같은 전해질이 담겨있는 페트리디시에 라이브셀과 같은 바이올로지컬 샘플을 로딩하고, 나노피펜 내부도 동일한 전해질로 채워줍니다. 그리고 피펜 내부와 페트리디시 안에는 각기 일렉트로드를 설치해주는데, 피펜 내부에 설치된 피펫 일렉트로드는 커런트 앰플리파이어로 연결해주고, 페트리디시 내부에 설치된 베스 일렉트로드는 볼테이지 소스에 연결됩니다. 베스 일렉트로드의 전압을 인가하면 피펫 엔드홀을 통해 통과한 전류를 커런트 앰플리파이어를 통해서 측정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측정된 전류는 피펫 엔드홀이 샘플 표면과 거리가 멀 때는 일정한 값으로 관찰되나, 피펫과 샘플 표면의 거리가 이와 같이 근접하게 되면
측정되는 커런트의 양이 보시는 것처럼 감소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초기에 측정되는 커런트의 양보다 2% 정도 감소된 지점을 셋포인트로 설정하여 일정한 커런트의 값을 유지하도록 T 스캐너를 이용한 피드백을 하면서 세포 표면, 즉 멤브레인의 형상을 측정하게 됩니다. 액상에서는 환경적인 요인으로 인해 넌컨택 모드의 구현이 수월하지 않아 대부분 태핑 모드로 측정되게 됩니다. 반면에 SICM 모드의 경우 액상에서도 완벽하게 넌컨택 모드가 구현되기 때문에 뉴러널셀, 스템셀과 같은 멤브레인이 굉장히 소프트한 샘플의 표면도 측정이 가능합니다. 이것은 Fixed Red Trachea Cell을 SEM과 SICM 모드로 동일한 위치를 측정하여 비교한 이미지입니다. 두 이미지 모두 레트라키아 셀의 형태를 관찰할 수는 있으나 SEM을 이용하여 측정하는 경우 메탈 코팅을 먼저 해주어야 합니다. 이로 인해 실제 셀 구조물이 아닌 것도 측정이 되고 레트라키아 셀 구조의 정확한 디멘전을 측정할 수 없으나 SICM 측정의 경우 이와 같이 샘플에 코팅을 하지 않기 때문에 다른 아티팩트 없이 정확한 치수 및 구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프루브로서 나노피펫을 이용하는 또 다른 어플리케이션인 스캐닝 일렉트로케미칼 셀 마이크로스코피 SECCM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SECCM은 샘플 표면의 국소적인 부분에서 전기화학적 특성을 조사하기 위해 개발된 모드인데요. 샘플 표면의 국소적인 부분에서 사이클릭 볼타메트리, 즉 CV 매핑을 하여 표면의 전기화학적인 특성을 측정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측정을 하기 위해서 SICM에서 사용하는 프로브인 나노피펫을 공통적으로 사용합니다. 피펫 내부를 일렉트로 아이스로 채우면 피펫 끝에 이와 같은 메니스커스가 형성되는데요. 이 메니스커스를 샘플 표면에 접촉시키면 피펫과 팁 사이 표면 사이에 셀이 형성되게 됩니다. 이 셀의 전압을 인가하여 수입해주면 CV 커브를 측정할 수 있어서 샘플 표면의 전기화학적인 특성을 조사할 수 있습니다. SECCM 모드의 동작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SICM 모드와 유사하게 피펫과 샘플 표면 사이의 전류 흐름은 피펫이 샘플 표면에 접근하는 동안 이와 같이 모니터링 되게 됩니다. 전해질로 채워진 피펫 내부에 위치한 일렉트로드와 기판에 위치한 전극 사이에 전압을 인간 상태에서 피펫 끝에 형성된 이 메니스커스가 샘플 표면에 컨택하여 셀을 형성하면 측정된 전류가 이와 같이 급격하게 증가하게 됩니다. 셀이 형성된 상태에서 바이오스 스윕을 하여 CV 커브를 측정하면 샘플의 로컬 포인트에서의 전기화학적인 특성을 측정할 수 있습니다. CV 커브는 이와 같이 워킹 일렉트로드의 포텐셜의 전압을 한 방향으로 수입한 뒤 다시 리턴하여 초기 포텐셜 전압으로 복귀한 과정에서 이 커런트를 측정하여 생성됩니다. 인간 포텐셜 전압 값에 따라 샘플 표면에서 산화 또는 환원되는 과정이 일어날 수 있는데 CV 커브를 통해 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CV 커브의 측정으로 샘플의 국소적인 부분을 매핑하여 이미징화하는 것이 바로 SECCM 모드의 핵심이며 SECCM 모드를 이용하여 나노 스케일로 EC 시그널 컨트라스트 이미징을 할수 있습니다. 이것은 HOPG 샘플의 표면을 SECCM 모드를 이용하여 측정한 결과입니다. 측정에 사용된 피펫의 내경은 약 300나노미터인데 피펫을 제작한 과정에서 제작 직경을 변경하여 레졸루션을 쉽게 제어할 수 있습니다. EC 리액션으로 측정된 SECCM 이미지에서 토포그래피의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서 NCM 모드를 이용해서 동일한 영역을 측정하고 비교하였습니다. 비교 결과 HOPG 표면의 레이어의 수가 증가함에 따라 SECCM에서는 네가티브 커런트가 흐르는 것을 알수 있는데 이러한 정보를 기반으로 재료의 전기화학적인 특성을 정량화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본 웨비나를 통해 원자 현미경을 이용한 샘플의 전기적, 기계적,
자기적 및 열적 특성을 측정하기 위한 다양한 모드들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또한 SICM 및 SECM과 같은 프루브로서 캔틀레버가 아닌 나노피펫을 이용한 모드들에 대해서도 소개해드렸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원자현미경을 이용한 응용 모드는 이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새로운 모드들이 지속적으로 연구되고 또 개발되고 있습니다. 제한된 시간 내에 너무 다양한 모드에 대해서 말씀드리게 되어 말씀드린 모든 모드에 대해서 깊이 이해하시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간 동안 여러분이 현재 진행하고 계시거나 앞으로 진행하실 연구에 원자현미경이 도움이 될수 있는 부분을 혹시라도 발견하셨다면 그것만으로도 큰 진전이라고 생각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여러분 중 많은 분들이 발견하셨을 것을 기대하며 오늘 웨비나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웨비나 강연을 진행해주신 정구은 차장님과 경청해주신 모든 참석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 질문 창에 올려주시면 저희가 확인하고 바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셀을 사용하면 액상 내에서도 EFM 분석이 가능한지 궁금하다고 말씀해주셨는데, 잠시만 바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EFM 모드는 그 샘플 표면에 일렉트로스태틱 폴스를 측정하는 모드인데요. 하여 그 액상에서는 측정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만약 샘플 표면에 일렉트릭 어떤 포텐셜을 측정하고 싶으시다면 앞서 PPT에서 설명드렸던 SECCM, 스캐닝 일렉트릭 케미컬 셀 마이크로스코피 기능으로 측정하시면 측정이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그 외에 질문이 있으신 분들 계시면 화면에 보이는 메일 주소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빠른 시일 내에 회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파크 시스템즈 웨비나에 참석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좋은 웨비나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